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결혼하셨어요? 네,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언니가 결혼할 팔자는 못 되시고 차라리 혼자 사셔야지만 속 시원하게 사실 수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셨대요? 사실은 예. 제가 재혼을 했거든요. 아, 결혼도 하고 재혼도 하셨어? 이왕 하는 거, 한번 가는 거, 두번 가는 게 좋고, 두번 가는 거, 세번 가는 게 좋은데, 일단 두 번까지는 했어요, 지금 현재로는. 아이고. 그런데, 우리 신랑 되는 사람이 예. 아들이 하나 있어. 그 아들이 얼마나 돈을 요구하는지, 아들이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를 할 때는, 예. 없다고 하면, 처음에는 해줬지만, 없다고 하니까, 지혜비를 갖다가 자꾸 꼬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지혜비가 돈 해달라고 하라고? 나보고 돈을 해달라고 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처음에는 5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5천은 뭐, 아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5천을 갖다가 해달라 그러니까 예.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래, 좋은 게 좋다고 같이 사는 거니까 5천을 해줬어. 해줬는데 그거 나는 해주는 것도 다 생각을 하고 해주거든. 예. 나는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진짜 정말 정말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제가 기독교 신자거든. 근데 어떻게 점을 보러 오셨대? 아유, 점 보는 거랑 기독교 신자랑은 틀리지.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5천만 원 해달라 그럴 때도 기분 좋게 해줬던 게 우리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주님한테 내가 너무 똑똑똑 두드려가면서 기도를 했더니 예. 이 주님이 세상에 바로는 답을 안 해줘. 응. 항상 그 밤에 밤에 밤에. 꿈에 나타나서 돈 해줘라. 좋은 게 좋다고 돈 해줘라. 그러면 나는 해줘. 아, 주님이 근데 답을 내려줘야. 그렇죠. 답을 내려줘야지 하는 거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5천만 원을 시원하게 해줬어. 해줘라 해서 해줬는데, 두 번째는 이제 뭐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어머, 갑자기 1억을 해달라네. 뭐 가게를 하나 차려달라 그러는데, 어머. 내가 그런 능력은 안 되잖아. 지금 그쵸. 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신랑 모르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져온 돈은 있는데, 지참금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걸 갖다가 이제 전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가 좀 있었거든. 내가 에.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그 돈을 알고 있는지 어쩌는 건지 자꾸만 돈을 달래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달래. 안 그럼 가게를 하나 차려달라는데, 어떡할까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주님한테 이제 또또 부탁을 또 해서 연락을 했어. 똑똑똑해서, 주님 제발 저좀 이제 정말 이제 확실한 답을 좀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밤에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딱 이게 탁탁 머리에 뭔가 때려주는 게 때려줘. 머리에 탁탁 때려주는 게 밤에 갈게 기다리고 있어라 이 소리야. 그래가지고 어머. 오늘 밤에 나타나시겠구나. 그리고 다 이제 목욕 재개까지 하고 이게 잠이 들었는데, 네. 이제 한 12시 거의 한 2시 3시 사이에 이렇게 오시더라고. 딱 오시더니, 이번에 그냥 마지막이라고 또 생각하고 해줘라. 줘라. 1억인데 이제 억단이잖아요. 5천에서 억단인데 예. 이 얘기를 했더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시원하게 줘라. 시원하게 그래서 줘라. 시원하게 줬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또, 나는 좀 나름대로 이제 돈이 자꾸 흘러가니까 거기에 그쵸. 대해서 좀 속이 상했는데,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10일. 10일에서 조금 더 지나면은 일주일 좀 땡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5일까지 넘어갈 때도 있는데, 한 달에 정말 또 달라 두 그래? 번, 세번 정도씩은, 지금 결혼한 지 지금, 내가 한 6개월? 채못 됐는데 돈이 간 지가 지금 한 10억 가까이 넘어간 것 같아. 근데 그 돈을 다 어디서 내가 나요? 전 남편한테 위자료 좀 받았다니까. 그 돈이 어머 어머. 지금 쌓여 있는 아니 돈이지. 근데 언니 결론적으로는 그 아들한테 돈이 가봤자 그 아들 도박하나 봐. 도박을 하든 난 상관이 없는데 자꾸 나한테 돈을 달라고 돈이 하니까. 없어져. 돈이 없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나는 주님만 믿으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아, 거니까 주님이. 주님이 잠잘 때딱 나타나서 줘라 말아라 하는데, 진짜 거의 한 12억 가까이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요번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남편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딱 1억만 해달래 그랬는데, 주님한테 얘기했더니 새벽에 가마 그러더니 머리를 툭툭 치더라고 누가. 그래서 요번에 진짜 정확한 답을 주시겠지. 2시 반인가 3시 가까이 돼서 오셨더라고. 2시 됐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2시에 넘었어. 근데 안 나타나시는 거야. 왜 그러지? 그랬더니 딱 오셨는데, 보더니
대답을 안 하시네. 오시기 오셨는데 대답을. 나는 왜 대답을 안, 대답을 해주세요. 돈을 또 줄까요? 말까요? 네.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너무 측은한 표정으로 나를 드럽게 쳐다보시는데 그걸 답을 못 내려서 내가 이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답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까지 쫓아왔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그 주님이랑 소통을 나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발 좀 그 여기서라도 제가 또 뭘 해주셔야지 내가 아니 언니 네, 우리가 모시는 성수님 중에서 주님은 안 계시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잠깐 대신 좀, 해달라고? 좀 위에 주님. 올라가셔서 좀 부탁을 하셔서 그걸 갖다가 전달을 좀 해주시라는 거죠. 아. 제가 많은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달라는 돈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됐고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주님한테 연락 좀 연락 하셔가지고 그 연락을 갖다가 다시 이쪽 언니한테 저기 선생님한테 오셔서 그 답을 저한테 주시라는 거죠. 언니 잠깐만 우리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한번 물어볼게. 어? 그 돈이요. 언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언니 이제 돈 내가 봤을 때는 남는 거 없어 보여.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건 그런데 이제 없어 보여. 언니가 이제 살아야 되는 언니도. 그렇죠. 우리 주님이 다 해결을 해주실 건데 뭐 내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건 그런데 주지 말래. 주지 말라는 소리는 내가 직접적으로 못 들었으니까. 나보고 해달라네. 근데 이렇게 돌아와서 근데. 네. 주지 말래. 우리 기독교 쪽으로 오시면. 정말 정말 더 여기가 번창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품 속에서 사랑받고 살래요. 아 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모셔가면 아니야 너무 더 좋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언니. 나는 나는 거기 사람은 필요 없고요. 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만 필요하고 언니가 그 연락만 받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해주지 말래. 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 남편인데 나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남편분도 그렇고 난 언니도 그렇고 지금 좀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이라 하면 이제 우리 주님이 답을 안 해줬을 뿐이지 진짜 마지막이다. 아니요 우리 남편은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이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남편분이 언니가 사랑은 하되 남편분이 언니를 갖다 못 사귀는 걸로밖에 안 보여 나는. 아 그렇지 않다니까.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라. 근데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선생님은 꼭 저희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언니 괜찮아. 나는 여기서 행복해요. 나 너무 행복해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교회에 나오시면 아니 언니만 언니가 사랑하는 주님이랑 언니만 소통하셔도 될 것 같아. 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랑 우리 소통할래. 소통은 항상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태니까 괜찮아요, 그러는 거고 우리 남편도 남편이고 우리 남편보다 진짜 내 아니, 진짜 언니, 모셔가고 그냥, 싶은 사람이야. 그냥 이제 언니 거기 교회 가셔도 될 것 같아. 이제. 아니 괜찮아요. 나는 꼭 모셔가고 싶은데 괜찮아. 답을 정확한 답을 준다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확한 답 줘요 언니. 근데 어떡해요. 주지 말래. 주지 말래. 주지 말라. 주지 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신랑이 나랑 헤어진다 그러면 어떡해. 그럼 헤어지면 되지 뭐. 그러면 어떡해. 이런 남자 어디서 찾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남자는 아니야. 주님이 꼭 잡으라고 했다니까. 아니야. 근데 주님이 요번에만 저기 허락을 안 했을 뿐이지 계속 돈을 주라고 그랬다고요. 그래도 언니 거덜나요. 큰일 나.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언니 나간 집은 어떡해. 선생님 저랑 같이 교회 가. 아니 안 갈래.